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떡볶이 한번사 먹은 그런 거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한국은 유혹이 넘쳐나는 사회죠. 그렇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절제력과 의지력이 요구될 정도입니다. 주차된 자동차 와이퍼에 꽂힌 그 출장 마사지를 소개하는 그 자극적인 찌라시에서부터 골목마다 들어찬 모텔들, 룸사롱 간판들만 보더라도 그 유혹이 우범지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외도하기 너무 좋은 인프라를 갖췄어요.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춘 불륜 천국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이혼율은 높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뚜렷한 기준선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선이 없어 보여요. 아주 그냥 선을 매일 넘나들죠. 남자들의 성의식도 너무 없고요. 뉴질랜드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지만, 불법인 한국보다 훨씬 남성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아주 올바릅니다. 한국의 이런 현실을 자유분방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문란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하여간 한국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천국인 동시에 헬 조선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빼고 치마 두른 여자는 모두 좋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여자하고야 바람날 수 없는 법. 우리 남편들이 대체 아내 아닌 다른 누구와 사랑놀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서비스로 비난받던 애슐리 메디슨, 기억나세요? 2015년 해킹돼서 수많은 회원 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해커들의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원의 90에서 95%가 남성이었고, 나머지 5%만이 여성 회원이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다 가짜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슐리 메디슨의 실상은 가짜 여성 회원들을 만들어 놓고 남성 회원으로부터 가입비를 받아서 그 수익만을 챙겨왔던 겁니다. 하여간 수컷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회만 있으면 남의 여자에 어떻게 좀 해볼까? 이 짓에 골몬만 합니다.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남편들의 불륜 상대는 누구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의 아내 아닌 또 다른 사람, 4위. 과거의 여자, 옛사랑이었습니다. 오, 옛사랑, 옛 애인. 야, 이거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으세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던 그 옛사랑을 중년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 생각엔 열이면 열, 모두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응? 그녀도 나를 가끔씩 생각할까? 뭐 이런 청승맞은 생각을 되뇌이잖아요. 옛사랑과 제외한 두 사람 사이에는 함께 공유할 추억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그뭐 반드시 거치게 되는 호구조사나 상대 파악 같은 그런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기도 한 탐색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재회하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그들이 연애했던 그 시절로 20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훅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옛사랑은 중년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독, 불안, 아쉬움, 절망 등그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청년 시절로 돌아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듯한 멋진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불타는 청춘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옛사랑과의 불륜은 그야말로 우리를 불타는 청춘으로 되돌려 놓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부디 함부로 겁 없이 옛사랑과 재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옛사랑은 옛사랑으로 간직하는 게 제일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옛사랑과의 재회가 어떤 마력으로 우리를 빨아들이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저항할 수 없는 외도 옛 애인과의 위험한 재회 편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휴,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아내 아닌 남편들의 다른 사랑 세 번째, 3위, 술집에서 만난 여자입니다. 아, 아주 통속적이죠. 남편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고심하는 한 아내분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시자고요. 저희는 결혼 11년 차예요. 아이도 셋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바람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고 좋은 의견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이혼도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남자를 만날 용기도 아니고 혼자 살 용기도 없네요. 어떻게든 고쳐서 살고 싶어요. 이번에 또 바람피다 저한테 걸렸습니다. 저희 신랑은 바람피면 티가 딱 나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요. 많이 피곤해하고 저를 귀찮게 하면 100%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진행되기 전에 만난 지 거의 한달 안에 걸리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사업을 하는데 자주 가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제가 가보니 룸사롱도 아닌 것이, 단란주점도 아닌 것이 시내 외곽 쪽에 있는 술집인데 정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걸리고 나서는 한 번밖에 안 만났다, 뭐 오리발 내밀고 그냥 차만 마셨다, 그냥 호기심에 어찌 해보려고 만 했다, 뭐 아무 짓도 안 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만난 건두달 전부터이고 밖에서 세번 정도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네요. 좀더 알아보니 그저는 술집 여자의 유부녀였습니다. 그 남편이랑 통화하겠다고 난리치니까 그때부터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돈 주고 하는 건 기분 나쁘고 돈안 주고 하고 싶어서 나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다하다 하는 말이 그냥 여자들이 길거리 가다 떡볶이 한번 사 먹은 거랑 똑같은 거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깊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안 그래도 응? 자꾸 돈 달라고 그래서 그만 만날까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다고. 이러면서 사정하고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믿지 않습니다. 전 살고 안 살고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저의 신랑의 마음이 아주 궁금합니다. 남자들이 술집 여자를 여자로 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런 걸까요? 본인한테만 웃음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옆에 앉아서 웃음 팔고 몸 파는 여자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유부녀를 말이죠.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야, 남편분 설명 기가 막히겠어요. 바람 펴놓고 그걸 길가다 떡볶이 한번 사 먹은 거 같은 거다. 응? 아이,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뭐 실감은 좀 되잖아요. 응? 떡볶이 사 먹은 거라. 아무래도 남자들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난 경우는 이건 단순히 아주 유교, 응? 욕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애잔한 로맨스 그레이 같은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인 내에 몸이 탐이 나서 바람이 나는 경우죠. 감정의 소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돈 주고 사람 사는 거예요, 그날 밤. 대부분 룸사롱에서 파트너가 된 호스티스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룸사롱 호스티스.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몸매도 잘 가꾸어진 여인들이죠. 10%에 속한 언니라면 얼굴은 연예인보다 더 예쁠 겁니다. 이런 언니들과 연애하려면 일단 경제력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이쪽 언니들이 또돈 냄새는 기막히게 맡는 프로들이니까 또 씀씀이도 크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때 떠들썩하게 화제가 됐던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언니들의 사치스러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외제차를 뽑아줍니다. 이건 둘 관계의 계약금과 같은 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외제차 말이죠. 그 다음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줍니다. 위치는 당연히 강남이어야 하고요. 이 정도 되면 여자는 룸사롱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앉게 됩니다.
또 그래야 남자는 자신이 편한 시간 아무 때나 아파트에 와서 여자와 지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스폰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남자는 매달 생활비와 용돈, 그러니까 월급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말이 아닌 게 템프로 언니들이 보통 업소일 하면서 얼마를 버냐면 1년차 신입이 월 1,500에서 2,500을 번다고 하니까 템프로 언니를 집에 앉혀들려면 그 정도 돈을, 최소한 그 정도 돈은 줘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시간 지나 정신 차린 유부남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끝을 맞게 되지만 원만한 정리보다는 바닥이 바닥이니만큼 개쌍욕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을 겪으며 정리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남자가 시들해져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눈치챈 남자의 부인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 사업이 망해서 집 나와 빌붙어 먹겠다는 놈도 있고 헤어지며 반환금 소송 걸겠다는 놈도 있고 하여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성 끝판을 다 드러내며 그렇게 텐프로 아가씨들과 관계가 정리됩니다. 뭐 이렇게 텐프로 언니들의 스폰서까지는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들과의 외도는 다른 외도와는 달리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 아닌 남편의 사랑 2위 동창 및 동호회 멤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일 수월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창회 간다, 동호회 간다, 둘러대기도 좋고, 옛 친구 만나서 회법 푼다는데, 그리고 건강이나 취미 활동하러 간다는데, 야박하게 굴 아내들 없죠. 대개 아내들은, 어떻게 들어오지 마? 아니면, 아, 친구들과 술 너무 마시지 마.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남편을 보내주게 됩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에서 학교 동문을 찾아주는 I Love School 열풍 기억나세요? 아, 대단했죠. I Love School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99년 10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가운데 최단기간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는 기록을 갖게 된 아주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동창의 열풍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동창회는 중년 남녀들이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만나 우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첫사랑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춘기도 훨씬 전 이성이 뭔지도 몰랐을 그 어린 시절에 느낀 그 풋사랑, 그 추억 속의 어린 소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등학교 동창회인 거죠. 야, 나너 그때 좋아했는데 정말. 뭐 이런 때늦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설레임이 점차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동창회, 특히나 초등학교 동창회는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들에게도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동호회를 얘기하자면 건강하게 유지되는 대부분의 동호회들은 참 억울하겠지만 이제 불륜 딱지를 붙이고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대화도 잘 되고 마음도 통하니까 남녀 사이에 관심과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생긴다는 많고 많은 불륜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왜 유독 운동하는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아주 좋은 구실이자 핑계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운동하며 건강 챙기는 데인데 그걸 말릴 배우자가 없죠. 운동을 안 해서 걱정인 거지 밖에 나가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데 반대할리 만무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데 이렇게 좋은 핑곗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동은 대명분이 무척 좋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피해 얼마든지 미래를 나눌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매일 혹은 일주일 중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스포츠 동호회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한번 만나 바람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가 역동성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역동성을 갖고 있죠. 역동적인 스포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볼 때도 많고, 또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활기를 되찾게 해주고, 건강한 몸은 섹스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중에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또 이런 욕구를 더욱 자극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뒤풀이입니다. 뒤풀이는 모임의 마무리이자 회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자리로 동호인 모임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운동으로 가까워지고 술에 취해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급속도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잠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남편이 무슨 동호회를 가입한다고 할때 아내는 무관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꼭 같이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질 수도 좋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남편의 불륜을 원천 봉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 아닌 남편의 다른 사람, 대망의 1위, 바로 직장 동료입니다.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뭐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만큼이나 허물없이 지내는 이성 동료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요. 오직 친한 동료로만 지내는 사이니까 사내 연애와도 좀 성격이 다르죠. 와이프니 허스밴드 같은 단어가 들어있는 탓에 야릇한 상상이나 괜한 오해를 사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한 이 단어의 원래 정의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사전적 정의가 말이죠. 한국과 같은 근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친해지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겁지겁 출근하고 칼퇴근보다는 야근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경무와 과로에 시달리는 회사 생활 속, 그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배우자도, 애인도, 친구도, 가족도 아닌 바로 회사 동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의지하고 일을 도우면서 상사 뒷담화, 업무에 대한 풍경,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을 누구보다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회사 동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기 때문에 길게 힘들이고 뭐 전후사정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말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오랜 시간과 동료애로 맺어진 신뢰관계 속에서 이제 개인사는 물론이고 부부 문제까지도 서로 상담하고 조언해 줄수 있는 돈독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둘 사이 뭔가 좀 미묘해지는 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급발전하게 됩니다.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애인이 있든 없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흉금을 틀어놓는 정도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전에 없던 애착과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둘다 이성애자인 남녀가 단한 점의 야릇함도 없이 그냥 마냥 플라토닉 하기만 한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피스라는 장소를 제한하는 단어가 붙어 있긴 하지만, 허스밴드나 와이프라는 단어는 이둘 사이에 동료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주기에 충분하죠. 정말로 그 전쟁터 같기도 하고 지옥 같기도 한그 회사에서 와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여자 동료가 있다면, 야, 이거 뭐 회사 생활 얼마나 찌릿찌릿하겠어요? 겉으로 두 사람은 아, 그냥 우리 친한 동료예요,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한 방송사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오피스 와이프의 성적 매력을 느꼈다는 남성들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여자 동료가 여자로 보이고 그 여자와 합체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수컷이 아니거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이건 참으로 위험천만하고도 야릇한 관계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그 불붙은 관계는 생각한 만큼 오래 갈수 없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들의 연애라는 것이 어디 처녀 총각만큼
단순할 수 있겠어요?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즐거웠던 직장 생활은 동시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야, 고소해. 이거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아주 쌤통이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다 보니 남편들이 아내 아닌 사랑의 그 대상들 1위부터 4위까지 쭉 보면 아, 저는 다 부럽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수컷이니까. 아내분들은 유혹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남편 간수하는데 아주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컷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거나 눈을 떼면 딴짓을 하고 마는 동물인지라 아내의 철저한 감시가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될 일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말들이 많지만 남편들의 외도에 관한 한 아내의 육감을 따를 게 없습니다. 아내들의 육감이 가동되고 있는 한 남편들의 일탈은 꿈도 못꿀 일이죠. 자, 오늘도 남편이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지 곤히 잠든 얼굴이라도 이리저리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